추상적이라서 이해가 안 돼요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아, 오, 팩트포소. 첫 문장을 읽고 이렇게 생각한 애는 벌써 이미 답이랑 가까워졌어요. 1등급 학생들은 제가 이거 설명을 하면 선생님 저 원래 그렇게 읽고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아,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었구나. 아, 수능 5개월의 전사 이런 느낌으로 이제 수학편으로 제가 두유공신님을 모시고 진행을 저번주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편인데 섭외를 제가 요청을 할 때 각 반역별 최강자 이런 편을 굉장히 어색해 하셨어요. 근데 서림님 같은 경우는 아 괜찮다. 이게 진짜 여러분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충분히 영어 1등급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많이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아 영일만 사려고 했는데 하면서 책을 아시는 분들 있거든요. 어쨌든 학창시절부터 영어에 대한 관심이 쭉 올라오셨을 것 같은데 아, 제가 네. 우수하셨잖아요. 예? 제가 시작부터 우수가 확 들어오거든 얘들아. 네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3수를 했어요. 도합 8수네 오늘. 재수는 이제 영어 때문에 하게 됐는데 내가 왜 4년 동안 영어가 3등급 4등급이지? 수능이고 뭐고 이건 진짜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연구하듯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수능이 50일을 남았었나? 여러 방법을 시도하다가 뭔가 알게 됐어요. 만점까지 올리고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깨달음에 그 확 오지 않나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다 가우스 함수 가다가 훅 뛰거든요? 진짜예요. 그 지점이 옵니다. 예. 근데 아쉽게도 이제 수학 때문에 3수까지 해가지고 겨우 이제 교대를 들어가고 나서 이제 저랑 비슷한 친구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근데 정말 드라마틱한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과외 같은 거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네. 학생들의 그 폭발적인 성적 향상을 경험하게 되신 것 같은 거죠. 네. 그게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게 느껴졌어요. 아. 근데 이걸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원고로 남겨놨었거든요. 네네네. 그 원고가 이 책이 된 거죠. 아 정말 궁금한 게 이 사람은 누구죠? 네.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려주는 탐정의 컨셉으로. 약간 명탐정 느낌이 나고 이게 지금 또 1위 하는 구간도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근데 후기들 같은 거가 좀 뭐 주자 그냥 이런 거 아싸운다 아싸운다 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 이런 거 정밀하게 갖고 하고 가야 돼 여러분들.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써주신 거 보면 되게 감사하죠. 아 그런 걸 써주신 거를 이제 책에 첨부해서 머리 감았다 얘들아. 아 일단 제가 머리 안 감은 거 같나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예? 아 자 그럼 여러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1등급에 갈 수 있을지 본격적인 공부법 공부법이란 게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각자가 내민 어떤 키워드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른데 네. 범주를 어느 정도 설정하고 계시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뻔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단어를 어떻게 외우세요? EBS를 발토록 보세요. 찾아보시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죽어도 안 오르는 3, 4등급이 있어요. 무슨 짓을 해도 안 오르는 이 3, 4등급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초점을 맞춰서 영어 3일 때 사실은 구간이 늘 빈칸에서 쪼그라들고 네네. 순서 삽입은 늘 B로 가고 싶은 그 감성 네. A는 아닌 건 안단 말이에요. 네. 3등급에 머문 학생들 특징이에요. 아무리 이제 단어를 많이 외워도 안 올라가는 지점이 있거든요. 기본 문법은 아는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되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45분의 28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장문 독해 늘 못 풀어. 근데 그걸 먼저 풀면 빈칸 추는 4개를 틀려 있는데 그 상황이라는 거죠. 토마스와 셀리의 얘기를 늘 보지도 못했어. 늘 그 친구들 그걸로 즐기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영혼 독해 이 소울 독해 이거 뭐예요? 아 그게 어쩌다 보니까 영혼 독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제가 소리를 이용하는 걸 알려주잖아요. 소리를 이용한다는 게 저한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네네네. 졸려가지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소리만 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입을 떼기 시작해서 입을 닫을 때까지 알아듣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예요. There is an apple. 거기 사과 하나가 있다가 아니고 사과 하나가 떠오르면 끝. 오케이. 거기에 네. 있다 하나의 사과가 이게 아니라 네네. 사과 하나 있다 끝. Every writer is starting from a different point. 해석을 좀 문법적으로 해보시겠어요? 모든 작가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다른 관점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모든 작가는 시작한다 다른 관점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한 독해를 두 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Every writer is starting from a different point. 포인트까지 딱 끝났을 때 그치 작가마다 다르지? 이렇게. 그게 딱 들어오면 넘어가는 거죠? 네, 들어오면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한국말로 토를 달지 말고 내 언어로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연습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직독직해 느낌이 아니라 그걸 이제 인식해서 받아들이면 이제 끝난다라는 거네요, 사실. 네, 직독직해는 가다 보면 앞을 까먹게 돼 있어요. 한 호흡. 호흡 단위로 문장이 길어질 때는 막 끊어있게 하시죠. 요즘에 막 여섯 줄까지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요. 왜? 왜? 계속 길어지잖아요. 제가 한 호흡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끊어있기.
그러니까 끊어읽기의 관점을 바꾸는 거. 한 호흡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끊어서 한마디 하고 그 다음 그림을 합치는 거죠. 그러면 네. 자기의 인식 폭에 따라 다르겠네요? 네, 네. 얼마나 그려낼 수 있는가? 네, 그러고 나면 여섯 줄짜리도 아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이 정도의 이제 한마디라는 걸 알게 돼요. 자기 혼자 하는 게 네, 1등급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작가님이 책에서 적은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보통 학생들은 진정한 이해는 필수부교하게 요구로 한다 문맥의 지식을 그치 이해하려면 문맥을 봐야지 이렇게 하고 남긴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노베이스 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동사 정도 찾을 수 있는 능력인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지점을 넘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1등급 학생들은 제가 이거 설명을 하면 선생님 저 원래 그렇게 읽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당연하게 인식 때문에 난 나간다. 네. 그러니까 이제 45분 안에 이 28문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지점이 저도 보다 보면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여라. 네, 근데 네. 영어 독해는 영어를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가져오고 끝내놓는 거잖아요. 이제 소리로서 억지스러운 한국말 번역을 막으라는 거죠. 그러고 남기는 건 내 한국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 그 지점을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또 수능이 문장의 어떤 추상성, 비문학을 읽는 건지 뉴욕타임즈를 읽는 건지 이럴 때 혹시 팁 같은 게 있으신지. 교대에서 국어과 교육을 들으면서 알게 됐던 게 추상적이라서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아, 오, 백허포소. 백허포인데. 거주 이전의 자유는 경제 사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해석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꼬꼬마가 와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형? 이러면 뭐라고 답해 주실 거예요? 아, 무슨 말이야 물어보면? 네. 너가 움직일 수 있는 자유는 너 돈 얼마 많은지 엄지에 따라서 달라져. 그쵸. 조금 더 단축해 보면 그러니까 이사 가려면 돈 있어야 돼. 너가 살고 싶은데 살려면... 사실 우리가 구어체적으로 일상생활 말하는 네. 인식은 이거거든요. 네. 그렇게 알아듣는데 영어라서 못한다? 그거는 두려워서 안 한 것이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쉬운 말로 대체하시거나 예시를 드시거나 아니면은 배경 지식 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꺼내실 수가 있어요. 진화적인 이익이다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나름 영어 독해 해볼게요. 뭐 점점 사람 발전하면 이득이 있는 건가? 저 좋아요. 그 정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진짜 본능적으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진화에 가는 그 그림이 떠올랐어요. 맞아요. 배경 지식이 뭐 그런 게 있죠? 예,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꺼내서 조금이라도 이미지화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까먹죠. 근데 진화적인 이익 펑. 그러니까 진화적인 이익으로만 해석하고 넘어가면 결국 안 남는다라는 거죠. 내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침팬치를 닮았냐 지금 진화 이 얘기하고 있는데 씨. 이건 정치적인 문제야라고 했을 때 정치적인 문제 추상적이라서 모르시나요? 아니잖아요. 뭐 투표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국회 의사당이 떠오른다거나 그런 거를 영어에는 왜 안 하냐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게 이제 적응이 되죠. 한 국어 선생님들이 호기심 독해라 해가지고 늘 반응을 해야 문장마다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도 영어 독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느낌인가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었어요. 얼마 전에 민민민우님이 결혼식 영상 있잖아요. 맞아요. 그 썸네일이 딱 떴을 때 어떤 반응이셨어요? 아 이거 준비 아 대본에 없는데 진짜 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얘 사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결혼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반응이 본능적으로 들거든요. 우리는 한 줄만 읽고도 막 뭐라고 떠들면서 영어는 아무 반응이 없어. 얼음인가? 아... 똑같아요. 영어도 한글이랑 똑같아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그랬던 적 있어. 난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이거 미신이야. 공감, 예시, 반박 뭐든 가능하죠. 첫 문장을 읽고 이렇게 생각한 애는 벌써 이미 답이 가까워졌어요. 긴장하게 되잖아요. 흡수력이 달라지죠. 다음 문장에 대해서. 역시나 인위적으로 훈련을 해줘야 3등급에서 넘어가는 지점이지 이 지점을 넘어가지 않고 45분의 28문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40일 정도 남았잖아요. 네. 아 차고도 넘쳐요.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하루 1시간 정도는 순수 지문만 가지고 읽는 연습을 신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유형적인 문제 풀이를 하셔라. 2시간은 해야 되잖아요 영어를. 2시간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반성하셔야죠. 아 근데 왜 1등급을 바래? 2시간도 안 하면서 선생님 저는요 막 독서실에서 읽어서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진짜 자기 전에 한 지문이라도 읽어보세요. 한 사람들은 분명히 얻어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약간 좀 민감한 좀 질문이신데 괜찮으세요? 네. 제 인터뷰 좀 사실 선곡 같거든요. 리딩 스킬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리딩 스킬이란 걸로 교재명을 제작하신 강사분들이나 영어 네. 이제 전문가분들도 많은데 주제 제목 요지, 네. 빈칸 추론, 문장 순서 삽입, 부관한 문장 찾기, 어법, 어휘 이런 어떤 유형별로 스킬을 배워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하면 바보다. 수학에서 유형이 몇 개일까요? 몇천 개겠죠? 근데 영어가 열 몇 개예요. 그거 안 하면 바보죠. 예를 들면 순서 유형이다 라고 하면 그게 어려운 순서 문제는 연결사 찾다가 겉핥기식의 해석이 돼서 틀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therefore은 꼭 세 번째 있을 것 같고 늘 그것만 세모쳐요. also? therefore? never done it?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연결사가 하나도 없어 이러면 또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순서 같은 경우는 그 연결사에 의존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처럼 푸는 거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선생님처럼 연기를 하는 거야. 자 서리만 이거 한번 봐봐. 무슨 생각이 들어?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오케이.
선생님처럼 대사를 치면서 풀었거든요. 저는 벌벌 떠는 사람인데 사실 선생님처럼 연기를 하니까 되게 태연해지고 그 심리적인 태도 하나의 득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리딩 스킬을 이제 동시에 적용하시면서 하루에 1시간 영혼 독해 하시고 그 다음 실전 훈련을 가면 아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었구나. 어허. 시간이 남는 게 가능한 일이었구나라고 깨달으실 그거를 거예요. 그거를 결국 깨닫게 되는. 책에도 유형별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케아 나가면 되는 건가요? 준비된 내용들을? 근데 저는 이걸 다 하는 네. 줄 알았어요. 네네네. 근데 왜 그걸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표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제 제목 박살낸다. 아 네. 범주를 만들고? 네. 오늘은 주제 제목 진짜 내가 안 틀릴 때까지 풀 거야. 근데 어떤 분은 한 7문제 풀었는데 감이 왔어. 이러면 동그라미. 어떤 분은 2, 30문제 풀어야 감이 왔으면 그때 동그라미. 이 표를 앞에 붙여놓고 안 붙여놓고냐 되게 틀려요. 그거를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주제 제목부터 처음 시작한데 장문까지 했어. 그 앞에 주제 제목도 까먹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 표에 동그라미 두 번씩 됐으면 이제 실전 훈련으로 가시면 됩니다. 2시간 공부한다 했을 때 순수 독해 한 번, 그다음 유형 독해 한 번. 빈칸 출원은 3일 잡고, 순서 출원 2, 3일 잡고. 이래서 정복을 해야 가는 아예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막 섞어서 풀잖아요. 막. 네네네. 그러면은 되게 더뎌요 성장이. 독파를 하셔야 된다. 134일 여러분들 수능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실무 푼 친구들도 있고, 1일 1실무 되게 많아요 그 친구들이. 아 1실무 안 푸면 그 불안에 떨어서 잠을 못 자요. 영어 공법 저자분으로 생각하시기에 실전 공부법 관련해서 혹시 어떤 그 얘기를 드실 수 있는 건지. 아 실전 훈련이요. 일단은. 뭘 풀어야 되냐. 기출은 이미 풀어봤을 테니까 개성, 종로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훨씬 좋아요. 아 사설기관 네, 모의고사? 네 사설기관 모의고사. 매일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성적이 떨어질 겁니다. 3일에 한 해분을 푼다라고 생각해요. 모의고사를 했는데 한 85점 나왔고 주제 하나 틀리고 순서 하나 틀리고 문장 삽입 하나 틀리고 요양문 틀리고 장문 틀렸어. 그럼 이 다성 유형이 남았잖아요. 네네네. 제가 3일에 한 번 한 해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남은 이틀 동안 이거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된 줄 알았는데 이런 구멍이 있었구나. 이틀 동안 트레이닝을 하고 새로운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 분명히 주제 순서 이런 거 조금 덜 틀릴 겁니다. 네. 막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네네. 하고 그때 진짜 신나요. 왜냐하면 3일마다 성적이 오르거든요. 저는 누구를 데려와도 1등급 만드는 거 쉽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와, 이 층은 어떻게 보면 3, 4등급 기본적인 단어 구문 문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등급으로 도약을 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론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 진짜 영어를 그래도 지금부터 어떻게든 영어 성적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꿀팁이 있는지 싶거든요. 네, 노베이스 분들은 이제 방법을 딱 알려줘야 돼요. 일단은 저는 단어는 60개씩 외우세요라고 해요. 하루에 60개. 그 정도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법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아무리 책이 좋아도 못해요. 그 노베는 네, 못해요. 왜냐면 네. 중학교 때 문법 내용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날리고 지금부터 고3 닥쳐서 문법한다 네. 이거 진짜 튕겨요. EBS의 주혜연 선생님, 로지리 선생님 강의 너무 좋거든요. 진짜 돈 한 푼 안 드리고 노베이스 탈출 가능합니다. 그거 한 달 잡으셔서 완강하시고 그 동안에 하루에 60개씩 외우시고 그리고 다 되셨으면 수능 특강을 막 풀어보세요. 막 풀어보면 막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막 아, 맞았다가 틀렸다가 맞았다가 틀렸다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거 같고 네. 이러면 노베 탈출. 네. 근데 프리를 막 해보셔라. 네. 어느덧 한 시간이 이렇게 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랬구나. 지금 약 400분 가까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정말요?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책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네, 또 홍보의 장이 됐어요. 아유,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 표지만 누나 이거 그래서 이만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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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멈췄다.